이 마네킹을 아시나요? CPR 교육용 마네킹 애니입니다. 영어로는 Rescue Anne으로 불리는 상체와 얼굴만 달랑 있는 조금은 괴상한 이 친구의 별명은 Most Kissed Face in the World, 즉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얼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연습하기 위해 얼굴에 입을 맞췄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애니의 모델이 실존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박랜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후반 전 유럽을 망라하고 인기를 누렸던 비운의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CPR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이 소녀의 얼굴, 그 얼굴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880년대 후반 파리의 센강, 한 낚시꾼의 바늘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힘들게 끌어올린 것은 다름 아닌 한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살한 것으로 추측된 이 소녀의 신원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신원불명의 시신은 연고자를 찾기 위해 시신 공시실에 며칠간 안치되었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며칠간 시신을 공개한 끝에도 그녀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대로 그 소녀는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파리 시내에 한 얼굴 조각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한 소녀의 얼굴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센강에서 익사한 그 소녀의 얼굴이기도 했죠. 시신 공시실의 병리학자가 시신을 데리고 있던 며칠간 그는 소녀의 얼굴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얼굴을 석고로 캐스팅해 데스마스크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데스마스크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든 안면상을 말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진이 없었던 시절 후손이나 가족이 고인의 얼굴을 잊지 않고 알아볼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주로 제작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데스마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파리의 보헤미아주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해 소녀의 안면상은 몇 년간 엄청나게 복제되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많은 예술가들의 벽에 소녀의 데스마스크를 건 게 일종의 유행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로부터 영감을 받은 많은 예술가들은 그녀의 얼굴을 예찬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그녀의 얼굴을 모나리자에 비교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녔다며 괴상아리만치 평온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띤 그녀의 표정은 그녀의 삶과 죽음, 사회적인 위치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는 이는 없었지만 죽은 뒤에야 수많은 복제품이 만들어지며 유명해진 그녀. 이 엄청난 유명세를 얻으며 전 유럽과 미국까지 퍼진 그녀의 안면상은 수많은 작품에 영감을 주었는데 영국 작가 리처드 르 갤리언의 1900년작 소설 The Worshipper of the Image에서는 영국 시인이 그 마스크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딸의 죽음과 아내의 자살이 이어지는 비극의 내용을 담았고 미국의 소설가 로버트 힐리어의 1955년 소설 My Heart for Hostage에는 주인공이 그녀가 안치된 시신 공시실에 그녀가 자신의 연인인지 확인하러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럽의 소녀들은 그녀를 자신의 외적 롤모델로 삼았고 이미 죽은 그녀의 인기는 마치 오늘날의 아이코닉한 연예인의 복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1년 프랑스의 신문 라 프레스의 기사에 나온 이 구절이 그녀의 광적인 인기를 잘 보여줍니다. 파리를 방문한 여행객은 가방에 다음 물건들을 담지 않고는 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물건들은 8인치 크기의 에펠탑, 개선문 모양의 문진, 그리고 센강의 미지의 여인의 얼굴 형틀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녀의 얼굴이 가장 익숙한 이유는 바로 그녀가 CPR 교육 장비인 Rescue Anne, 애니의 얼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등을 중심으로 많은 젊은 남성들에게 CPR 교육이 보급되면서 심폐소생술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교육할 마네킹이 필요했는데 1958년 CPR 보급의 선구자로 불리는 피터 사파르는 젊은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입을 맞출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녀의 데스마스크를 사용해 교육용 마네킹을 제작한 것이죠. 심폐소생술이 가장 자주 필요한 상황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니 강물에 익사해 죽은 그녀의 얼굴을 사용한 건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형태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눈을 감은 섬뜩하지만 온화한 미소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은 후에 자신의 얼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복제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데스마스크는 몇몇 예술가들의 비윤리적인 광기가 빚어낸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을지라도 심폐소생술 교보제로 사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한 그녀. 영상을 보신 후 잠시 마음속으로나마 위로와 명복을 빌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랜덤이었습니다.